YG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들이 잇따라 마약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연예기획사 대표 역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좀처럼 결론을 맺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문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YG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YG 대표였던 양현석 씨가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이번 이제 버닝썬 사태하고 이제 마약 투약 혐의 등 때문에 그 YG의 그 총괄 프로듀서인 양현석 씨하고 이제 대표인 그 동생이 모두 이제 물러났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들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또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이번에 이제 물러나게 된 것은 이제 소속 연예인들의 잘못뿐만이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제 YG와 경찰과의 어떤 유착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국 모두 물러난 것이죠. 사실 뭐 YG 말고도 대형 기획사들이 참 많은데요. 왜 유독 YG에서만 이런 마약 문제가 두드러진 건지 또이 자체 마약 검사반도 기획사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결국 이제 YG의 경우에는 이제 배우보다도 이제 가수들이 많은데 이제 가수들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배우보다 가수들이 이제 마약 사건에 많이 연루된 이유는 이 대마초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음감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창작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좀더 예민하게 되는 예민하게 이제 음을 건데.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약에 많이 관련되고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대마초 파동 있는 걸 보면 이제 대부분 가수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가수들의 대마초 이런 데 상당히 좀 너그럽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형사처벌이 되고 또 형사처벌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송 출연이나 광고 출연이 안 되니까 이 소속 가수들이 이런 마약 파동에 걸리면 결국은 이제 소속사의 매출의 그 유명 아이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줄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YG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마약 검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가의 키트를 가지고 이제 마약 검사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마약 사용자에 대해서는 자체 제재를 스스로 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고가의 키트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예방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청정한 데라면 마약 조사를 뭐 사전에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분위기 자체가 마약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런 조사를 하고 자체 조사를 한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그 키트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민감한 고가의 키트를 사용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용했는데도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로 해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 이게 덮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고요. 그런 의혹이 또 일부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죠. 또 하나는 연습생 부모가 이거 자체 조사를 해야 될 만큼 그런 분위기라면 거기를 어떻게 결국 교육을 맡길 수 있겠나 그렇죠. 하는 그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YG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약 사범이 지금 계속 속출되고 있잖아요. 특히 YG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명했던 그런 가수들이 마약 사범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자체 검사니 뭐니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없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방금 예방 차원이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견으로는 예방보다는 이후에 경찰 수사를 대비한 그런 키트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진 것이 이제 상당수 사람들의 그 의혹입니다. 실제적으로 소속사에서는 유명 아이돌을 일단 키워놓으면 그 유명 아이돌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이 소속사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약 뭐 이런 사건에 의해서 결국 퇴출이 되면 그러면 이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유명 아이돌들을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유착이 계속 제기됐고 실제적으로 유착이 일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경찰과의 유착이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 YG 제국의 몰락은 또 제왕적 연예 기획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한류
그 아이돌들을 이제 키우는 그 모든 양성 제도가 예, 몇 명의 아주 창의적인 그 회장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루어졌죠. 근데 그 규모가 지금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 그 경제 규모도 커졌고 또 영향력도 커졌고 그렇죠. 또 전 세계적의 또 팬덤들이 조성돼 있고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어떤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외국과 다른 게 이제 아이돌 양성 제도인데 그 아이돌 이제 양성 제도라는 것이 아주 무한 경쟁 속에서 결국 데뷔해서 성공만을 목표로 해서 결국 양성을 하다 보니까 그 10대 때는 고등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성도 키우고 또 친구도 사귀고 서로 또 배려할 줄도 알고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도 느끼고 이래야 네. 되는데 네. 여기서는 결국 아주 아주 무한 경쟁이죠. 그래서 실패하면 그냥 낙오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동료라기보다는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인성 교육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한 경쟁에 있게 되면 예, 상당히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속이 이제 허무해질 수도 있는데 무한 경쟁에 있을 때는 일단 경쟁하고 있으니까 뭐 어차피 달리는 자전거는 뭐 쓰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갑자기 성공하고 큰 돈을 벌었을 때 그때는 이제 소속사에서도 그렇게 통제를 좀 덜 하니까 이런 경우엔 주변에 내 마음의 그 허울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주변에 마약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쉽게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마약에 빠졌을 때는 소속사에서 즉각적으로 퇴출을 시키면 그 다른 아이돌들이 이제 그 경고적 효력이 있으니까 네. 마약에 손을 안 댈 텐데 네. 이런 마약에 퇴출된 경우에는 퇴출시키지 않고 또 수사기관과 얘기해서 덮어버리면 네. 아 내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범죄를 저질러도 소속사는 나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큰 소득을 매출을 올리는데 나를 버릴 리 없다. 이런 착시를 일으키게 되면 네. 범죄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악순환이 돼서 이번 버닝썬 사태에서는 마약이라든지 또는 상대한테 마약을 물뽕을 줘서 성추행을 일으키고 그거를 또 다시 동영상을 해서 그걸 또 돌려보고 이 범죄가 점점 더 중한 범죄로 나가서 네. 이 악순환이 심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끊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 네. 것이죠. 네, 방금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사태가 사실은 그 버닝썬이라는 그 클럽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부터 시작이 됐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다양한 뭐 성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의 유착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과연 공권력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품은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보면 수사 결과를 보면 특히 경찰과 유착 문제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경찰이나 수사기관과의 유착입니다.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 버닝썬 사태와 같은 연예인들의 범죄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지기가 어렵죠. 네. 네, 다만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과거에도 대마초 때문에 이제 대마초 파동으로 가수들이 뭐 상당히 오랫동안 출연을 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가수들의 대마초는 상당히 이제 근절이 많이 됐었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뽕이라든지 이런 파동들이 이제 다시 이번에 다시 이제 드러났죠. 수면 위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예, 아이돌과의 그 경찰과의 유착을 덮어주면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텐데 네.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결국 YG의 경우에는 예, 상당히 타격을 받다는 걸 다른 소속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YG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그 버닝썬 사태에 있는 그 소속 연예인들이 잘못 때문에 이거와 전혀 무관한 다른 소속 연예인들도 지금 YG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방송 출연도 잘 안 되고 네. 섭외도 안 네, 되고 네. 이미지가 동반 추락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속 계약을. 근데 이제 전속 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그 YG가 소속 관련 연예인의 관리 잘못, 과실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미지가 추락됐다고 해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밝혀지면 고의에 의한 거니까 YG 쪽의 그 고의에 의해서
소속 연예인들의 이미지가 동반 추락됐다고 판단된다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유착 의혹 조사가 이제 YG의 그 진로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선 이제 주가가 하락될 테고, 그다음에 투자금들이 이제 반환될 테고, 전속 계약이 해지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떠날 테고, 그럼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다른 소속사들과 다 많은 그 아이돌들이 보면서 아 마약을 한다거나 이러면 소속사도 크게 타격을 입고. 연예인들도 정말 여기서 결국 타격을 입어서 퇴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적 효력을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끊는 어떤 계기가 될 걸로 네. 봅니다. 참 이 문제가 또 안타까운 게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린 연습생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또 연습생 제도라는 문화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이 달린 건데 이게 단순히 기획사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조금 더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과의 유착 문제 이건 이제 꼭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는 말처럼 해 아래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그 중에서도 특히 불법은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에 아주 찰나에서 재물이나 이 권력 때문에 양심과 도덕을 팔아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소속사는 10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런 점에 대해서 소속사들은 사회적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다. 이 10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깊은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연예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옳지 않은 일들을 좀 끊고 또 새로워지는 결단이 이번 계기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